땅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저의 임원 선동이 못 들어와서. 아무 뭐 안쪽 목차고 가냐 말이야. 저 목차가 뜨는데. 제가 오늘 출동할 곳은 충북 진천군 광해원에 있는 만승 태권도장입니다. 만승 태권도장은 성인부 활성화를 하는 대표적인 도장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머니 태권도 교실이 아닙니다. 월 10만원 당당하게 수련비를 받고 성인부를 활성화하는 도장입니다. 이 사진은 2015년 11월 무카스가 성인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승 태권도장을 간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태권도 수련층의 90% 이상은 10세 전후 초등학교 어린이들입니다. 성인부는 약 1%밖에 되지 않는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성인부 활성화가 가능한지 매우 궁금한데요. 그 해법을 만승 태권도장 전병철 관장을 만나서 알아보겠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만승 태권도장 성인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광해원으로 출동합니다. 다리만 이렇게 쭉 핀 상태 이렇게 되면 앞구비가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런지 자세에서 앞차기 하겠습니다. 런지 앞차기 인격자는 네 런지 앞차기 하겠습니다. 준비 둘 셋 넷 다시 넷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좀비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되면 앞으로 뻗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잡는 사람을 때리게 돼요. 근데 내가 긴장하고 할 수 있도록 집중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상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손을 지르게 하거든요. 발을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되셨나요? 요 동작하고요. 다시 다리를 11자로 놓으시고 그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셔서 여기를 바닥을 찍으세요. 느낌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었을 때의 느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는 얘기고 지금 유급자분들이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얘기인데 헬스클럽이나 이런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는 제가 지금 이렇게 찍은 동작은 사이드 런지라는 얘기예요. 이 동작하고 태권도 동작에서 이렇게 쓰셔서 뒷다리를 살짝 구부린 요 자세하고
근육이 쓰임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굳이 저희가 사이드 런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대퇴 직근에 운동이 되는 범위는 비슷하다. 조금 더 그게 강할 수도 있겠지만 직구비 자세가 결코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따 한번 사장 동작에서 양손 다리 몸동맞기 할 때 한번 자세 취하고 한번 길러보세요. 하나! 내려맞고 주기 몸동맞기 합니다. 하나! 둘! 이제는 제가 이제 얼굴 지르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해드려도 되죠. 무슨 얘기냐면 얼굴을 때리면 태권도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왜? 지금 얼굴 지르기 하고 계신 거잖아요. 경기 겨루기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 안 되는 거고 태권도 동작 기술에는 얼굴 지르기가 꼭 있는 겁니다. 명심하실게요. 하나! 차고 지르기 세 번 합니다. 하나! 둘! 셋! 안성으로 이직하고 나서 운동할 걸 찾다가 뭐 헬스도 해봤고요. 뭐 공부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맞지 않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근데 만승태권도 다니고 나서 재밌더라고요. 관장님이랑 1대1로 운동도 지도해주시고. 같은 경우는 살찌고 나서 허리가 자주 아팠었는데 이 요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제가 먼저 시작해서 저희 애들이랑 같이 세 자녀분도 다 같이 시작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건강해질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만승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수련했어요? 저는 9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9월부터? 네. 어떤 뭐 동기가 있었나요? 동기는 없었고 항상 하고 싶었어요. 태권도를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같이 하고 싶다고 한 분이 나타나셔서 네. 네, 같이 등록을 하고 같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태권도를 막상 하니까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차적으로 제가 체중이 되게 많이 나갔어요. 네. 되게 많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항상 이제 걸어 다닐 때도 막 고개 숙이고 다니고 하는데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길 가다가도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길을 더 보게 되고 네. 자신감, 자존감이 네, 올라가고 네.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주로 하시는데 근데 그거 맞지 않는 사람들은 태권도를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럿이 같이 하고 그 정적인 분위기에서 품새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겨루기라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태권도의 매력에 빠지시면은 진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태권도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만승 태권도장 전병철 관장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도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은데 성인층 활성화 어떻게 하면은 성인층을 끌어들이고 잘 지도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인 도장이라고 아주 소문이 많이 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성인부를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태권도 다이어트 코리아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좀 색다른 거를 좀 많이 보게 됐고 아 태권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 때문에 공부를 좀 하게 됐고 그 공부를 통해서 또 운이 좋게 도장경진대회에서 대상도 받을 수 있었고요. 성인부가 저에게는 좀 잘 코드가 맞는 그런 부였던 것 같고 성인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지도자인 저에게도 꼭 필요한 거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연습 하고 있습니다. 성인부가 들어왔을 때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인부를 함으로써 운동을 가르치는 정말 운동을 뛰는 관장님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관장님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본인이 하는 도장에서 본인이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도장 놀이체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경진대회 네. 저 참 인생 같게 들었는데 그때 성인 활성화를 주제로 네. 들고 나왔잖아요. 네.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도장경진대회에서 이 주제는
성인부를 합시다예요. 네. 그 성인부를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유소년 중심의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는 도장들이 되게 되면 머지않아서 도장문을 다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권도 관장님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우리 아들이 태권도 도장을 할 수 있으려면 성인부가 있어야 도장이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큰 일이었거든요. 성인층이요. 되게 그 뭐 나쁘게 얘기하면 계산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희 도장이 와서 운동을 할 때 뭔가 얻어가는 게 없으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사람, 집단. 자신감이 사실은 많이 없으십니다. 우리 관장님들이 제일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거를 하면 안 되지? 나는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인부라는 거를 마냥 겁을 내시고만 계세요. 그리고 특정한 게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완성이 돼야만 꼭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상담 관장님들이 제일 잘하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성인부를 시작하셔도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안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겨루기 선수를 육성하던 사람이 성인부에게 겨루기만 계속 강요를 했다고 하면 물론 안 됐겠지만 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태권도를 도장에서 가르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그쪽 방면으로 조금씩 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춤서기와 스쿼트라는 그 두 가지의 그 핵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된다는 이거를 어떻게 스쿼트를 어떻게 주춤서기로 넘기느냐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흥미를 가지실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씩 태권도로 자꾸 이렇게 넘겨주게 됐거든요. 쉽게 스쿼트를 라는 운동을 주춤서기로 변환을 시켜봤고요. 런지라는 하체 운동을 앞구비로 바꿔봤고요. 사이드 런지라는 운동을 뒷구비로 바꿔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느끼는 그분 신체 부위의 그 근육 운동은 비슷하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고 태권도는 이런 운동을 매번 하니까 건강에 더 좋아지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태권도화로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살 빼는 것만 목표로 해서도 성인부로 접근한다고라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여자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강조해서 운동을 좀 시켜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만 있으면 충분히 그 다이어트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보다 주부 여성분들이 태권도에 더 매력을 느끼고 태권도를 하려고 하는 무슨 특별한 과정이 있나요? 제가 느꼈던 것 중에요. 네. 제일 컸던 건 그거예요. 품새를 이렇게 발차기 뭐 이런 거 동적인 걸 원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쉽게 떨어지셨어요. 태권도 도장에서 성인부를 하면서 좋은 점은요.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품새예요? 품새. 네. 1시간 30분 동안 수련하는 거 열심히 지켜봤는데요. 아주 분위기 업된 상황에서 아주 유쾌하게 이렇게 수련을 하네요. 도장이 옛날처럼 이렇게 무조건 딱딱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었고 네. 서로 소리도 지르고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여기서 풀려서 집에 갔을 때 다시 편안한 저희 성인분들한테 이 도장은 그런 곳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분들 얼굴에 들어오실 때의 표정보다 운동을 끝나고 나갈 때 표정은 항상 밝아야 된다. 그게 제 목표라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뛸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뭐 썰렁한 농담도 좀 이렇게 던지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힘들게만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좀 즐거움도 좀 찾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융화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위기를 지금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인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크게 꿈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성공도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서 많은 도장이 성공이라고 하면
그걸로 따졌을 땐 저희 도장은 형편없이 작은 도장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성인부라는 시간을 성인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타임을 만들어 놓은 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인부 자체를. 그래서 관장님들한테도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태권도 도장에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를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저희 그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이렇게 하시면 참가하시면 이 성인부를 풀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도 성인 활성화 3기 수료자인데 거기 안에서 많은 것을 좀 배웠고요. 다이어트 코리아 교육 때 또 여러 가지를 또 배웠고 그런 교육들이 밑받침이 돼서 지금 성인부를 나만의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관장님들도 좀 한번 참석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걸 좀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